Developed and presented by 체리츠. Supported by 그로비돌. 한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스터, 일어나셨어요? 오늘 아침은 마스터가 좋아하는 것들로 잔뜩 준비했어요. 어서 씻고 나오세요. 안녕, 좋은 아침. 배고프지? 자, 이거. 우와, 오늘 진수 성찬이네. 야, 이거 먹어. 옐로우가 널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다니까 많이 먹어. 자, 얼른 얼른 이거 먹고 한 방에 날려버려야지. 뭐긴 뭐야. 그야 재수 없는 유리녀. 아침부터 시끄럽습니다.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식사에 집중하시죠. 너 이 자식, 내가 모처럼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래?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사라져준다면 더욱 좋겠죠. 뭐? 내가 왜 사라져? 사라질 것은 내가 아니라 네 놈이다. 오늘 너랑 유리랑 세트로. 아, 이런. 미안, 레드. 손이 미끄러졌네. 총사령관. 지금 냄비 뚜껑을 일부러 나한테 던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그보다 얼른 먹어. 다들 어서 가야지. 이러다가 버스 놓치겠어. 아, 오늘은 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가려고요. 마스터와 함께 가고 싶어서요. 아침에 일이 있다고 일찍 나갔습니다. 아마 요즘 일이 많은가 봐요.
저희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조심해, 넘어지지 말고. 어제처럼 말이야. 이봐, 혹시 누가 나쁜 자식이 괴롭히면 말해. 내가 한 번에 달려가 줄게. 교실에서 뵙겠습니다. 마스터, 억지로 웃으시는 거 보니 마음... 총사령관,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히로인이랑 유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는 건데? 됐어. 두 사람의 일이니까 우리가 끼어들 순 없지. 그냥 우리는 옆에서 덜 힘들도록 기운을 북돋아 줄 수밖에. 뭔지는 모르지만 하루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군요. 어수선한 분위기는 피하고 싶습니다. 네, 분위기가 많이 우울해요. 하루빨리 마스터가 다시 진심으로 활짝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곧 그렇게 될 거야. 이 책상은 왜 여기 있고 난리야? 당장 사라지지 못해? 축제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대. 안녕. 그리고 스트레스는 이제 괜찮아. 요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모임에 나가고 있거든. 세계의 종말을 맞추지 못한 마야인에게 화풀이를 하는 모임이야. 참, 너희 들었어? 내일 축제 때 유리 선생님이 드럼 치신대. 이야긴 들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 너무 기대돼. 사진 많이 찍어야지. 너 준비위원이면서 그거 구경할 시간이 있겠어? 까짓거 땡땡이 치면 되지. 그러다가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어쩌려고. 그거야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어차피 인생은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야. 저 아이는... 어서 가봐, 빨리. 안녕. 긴장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걱정하지 마, 오늘은 대답을 들으러 온 거 아니니까. 너 내일 축제 때 다른 약속 있어? 없으면 나한테 시간 좀 내주지 않을래? 하루 종일 같이 있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오후 3시쯤 어때? 시간 많이 뺏진 않을게. 조금만 내주지 않을래? 내일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리고 너한테 듣고 싶은 말도. 진짜? 좋았어. 고마워. 그럼 내일 보자. 기다릴게.
염탐, 도청. 보기에는 자상한 프린스 쪽인데 의외로 대범하네. 치, 아까운 걸 놓친 기분이야. 태희 선배는 어쩌고? 그러니까 그게 걸린단 말이지. 아, 왜 나는 두 사람이 아닌 걸까? 두 사람으로 쪼개서 모두 사귀면 좋을 텐데. 그건 일단 한 사람이라도 사귄 다음에 해야 할 말인 것 같은데. 치, 그래서 너 어쩔 거야? 저쪽은 내일 결판을 내겠다는 분위기인데 넌 결정했어? 반줄. 오늘 끝나고 반주를 가자. 좋은 차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니까. 나도 힐링이 필요해. 이대로는 배가 아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 시온. 늘 앉으시는 자리죠? 자, 메뉴판 드릴게요. 아니, 오늘은 바로 주문할게. 근데 태희 선배는 오늘도 안 계신 거야? 아, 네. 오늘은 오후 늦게 나온다고 했어요. 늦게? 그때까지 기다릴까? 난 시크릿 가든으로 부탁해. 네. 다른 분들은요? 나도. 아, 나는 당근 케이크도 한 개. 단 걸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모델. 내 친구지만 부럽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크릿 가든 세 잔에 당근 케이크 한 조각 주문받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응, 부탁할게. 좋다. 아저씨 같아. 뭐 어때? 지금은 태희 선배도 없는데. 자, 말해봐. 네가 지금 우울한 이유. 몰라서 물어? 아침부터 계속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잖아. 힘이 돼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말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 아침에 너 보고 신비가 계속 걱정했어. 우리 신비가 의리 하나는 끝내주거든. 입은 무거우니까 믿어. 당연하지. 난 우정보다는 사랑이라는 주의니까. 하지만 네 비밀을 말할 때는 너한테도 미리 말해줄게.
그래. 네가 그렇다면 알았어. 자, 이거 먹어. 그래, 많이 먹어. 그래서 나보다 더 뚱뚱해지도록 해. 요즘 너 살도 빠진 것 같았다고. 넌 살쪄도 귀여울 거야. 나는? 응? 나는? 야! 음이라니! 그렇게 한숨을 쉬면 진짜 언젠가 땅이 꺼질지. 넌 여기 웬일이야? 그래. 그럼 나하고 잠시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일하러 가야 하니까 간단히 말할게. 꼭 해야 하는 말이니까. 유리와 앞으로 어쩔 거야? 이대로 포기할 거야? 아니, 오해하지 마. 누가 말해줘서 알게 된 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눈치챈 거야. 예전부터 원래 내가 남의 기분을 파악하는 건 좀 잘했거든. 그보다 대답은? 넌 앞으로 어쩔 거야? 지금 이대로 있을 거야? 너 괜찮겠어? 지금처럼 지내는 거 말이야. 너무 애쓰지는 마. 힘들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도 돼. 알았지?
그래, 그런 일은 일기로 남길 가치도 없어. 다 잊어버려. 보이지 않으면 잊게 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아플 일도 없어. 뭐야? 할 말 있어? 글쎄, 어떨까? 늘 말하지만 너랑 같은 방을 쓰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어. 운도 지지리도 없지. 칭찬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요즘 이상한 소식을 자꾸 듣고 있거든.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 그 녀석과 마주치기 싫어서 수업을 변경했다면서? 그런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듣는 거야? 몰랐어? 난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도 꽤 친하거든. 네 본 모습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군. 특히 그 아이에게 말이야. 뭐,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네 말을 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너가 내가 일하는 곳에 왔었어. 그래서? 그 아이와 네 얘기를 했지. 대체 그 아이는 왜 너에게 반한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하지만 오너가 슬퍼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너에게 그 아이를 맡기는 바보 같은 짓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널 좋아하는지 알게 된 이상. 유리, 네 마음은 어때? 그걸 왜 너에게 말해야 하는 거지?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확실히 해야 할 문제니까. 말해보시지. 계속 피하면서도 사실 그 아이를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워! 네 녀석의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 모든 여성을 만족시키는 네 발매 컨셉과 맞지 않은 행동을 하려니 힘든 건가? 정곡인가 보군.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좀 더 솔직하게 행동하도록 해. 만약 네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거야. 각오하라고. 뭐? 네 녀석에게 상처 입는 걸 볼 바에는 내 품에 가두는 것도 나쁘진 않지.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글쎄, 마음대로 생각해. 어쨌든 난 진심이야. 알지?